있는데 직전거리도 되는 거잖아. 옆으로 나가봐야 소용이 없잖아. 아니 그러니까 아, 정면으로 옆으로. 나가면 되잖아 정투처럼. 아니 길거리에서 저기 그 저기서 앞에서 해줄게요. 식당 가서. 아 그럼 가서 저 사람 왜 그래? 어, 왜 저 나무 위로 들어가. 술 먹은 거 아니야? 아니, 언니도 면 좋아해요. 어. 면. 이 사람들 막 캠핑 사이트 넘어다니고 막 인도로 타고들고 막. 왜 그러지? 신고해야 되나? 야, 저 차 세워. 저 사람 저기 저. 약간 좀 이상한데요, 여러분? 차 세워, 자, 잡아. 잡으래, 잡으래, 잡아. 오빠야. 아 조심해라, 조심해라. 아저씨. 이상하다, 저분. 아저씨. 싸운 거 같은데. 어디서 출발하셨어요? 난 요 앞에서 찍어서.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캠핑장 보도블록을 넘어왔고 캠핑장 안으로 들어왔어요. 다르구나고. 솔직한 얘기로는 이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사고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두 번이나 넘어오는 걸 보고 어디서? 그때 잡은 거예요. 저분 지금 출시해서 근데 저 상태로 보내면 저분 생명도 위험해요. 지금 만취 상태예요. 만취 상태래요. 길을 보도블록이라고 길을 구별을 못한다. 길을 여기를 여기를 넘어서 여기를 저기 다 넘어갔다. 여기까지 왔다 가다. 다 넘어갔다 왔어요. 그러니까 캠핑장으로 아예 이게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캠핑장 주차길과 또 이제 캠핑장을 구별해 놨는데 여기 문산포 국립공원 캠핑장입니다. 그런데 국립공원을 넘어왔어요.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오늘 지금 보면 국립공원 저희가 손님이 있는데 보니까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관리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 자체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솔직한 얘기로 손님이 분명히 있는데 평일에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근무한 사람이 한 명이 없었고 그 게이트를 그냥 통과한 거죠. 이건 솔직히 문제 된다고 봅니다. 네, 솔직한 얘기로. 자, 더. 데스. 아니 그거 더불어. 데스. 0.196 면허 취소입니다. 0.196. 0.196이요. 하도 앞에서 그 내가 아니 지금 요 앞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. 술 드시고 운전대 잡은 게 잘못이라고요. 아니 그건 맞아. 맞는데 요 앞에서 아니 본인이 술 먹고 잘못했어도 인정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 대한민국 그 법은 개법인가? 아유 저 아니 이거 한 번 더 먹었다고 해갖고 두 번 넘어가셨어요. 두 번 아니 두 번 넘어가 아저씨 지금 저희가 안 말렸으면 아니 가만 있어봐. 당신도 그래요. 그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? 당연히 사장님. 아니 여기 한 번 생명을 살려드린 거예요. 가다가 웃기고 앉아있는 씨발놈 새끼. 아이고 욕을 하실. 일로 오시라니까요. 아저씨. 아니 여기 한 번. 여기 한 번 넘었다고 해갖고. 일로 오셔요 일로. 응? 와. 아까 좋아. 아니 좋았다. 마지막까지 한마디 하시네요. 오빠 니한테 족같아 이랬다 사장님. 네. 저 사장님 마지막까지 저러시네.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너한테 이번에... 한소리 했다. 예, 마지막까지 예. 지금 나이 45살 먹고 솔직한 얘기로 이런 욕 듣고 그래도 제가 체육관을 좀 했기 때문에 인성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. 예, 하여튼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저분 크게 사고 날 수도 있었고 사고 다치진 않아도 큰 사고를 내갖고 재물에 저기를 보실 수 있었어요. 그래갖고 잡히면 더 재물도 손괴보고 그럴 수 있었던 사고를 제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갖고 저분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. 자 여러분들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